현재까지 평균 득점을 놓고 봤을 때는 카시도 코스타스와 쿠드롱 선수의 2파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유리하고요. 오늘 그래서 두 선수의 그 8강 대결이 아주 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한번 복수전을 한번 할수 있을 것이냐. 4대0으로 진것 같아요. 쿠드롱 선수에게. 아, 네. 네. 그 이전에 그렇죠. 경기에서요. 결승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번엔 이제 놓칩니다. 그렇죠. 첫 세트하고 이 공의 그 표면 상태, 마찰력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약간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오늘 경기에서 첫 공격을 놓친 경우는 없었는데요. 시험 문제 같은 네, 그런 배치입니다. 아, 두 공이 쿠션에 붙어 있는 상황. 아, 지금 빨간 공을 치면은 뭐 수비도 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와, 너무 얇게 맞았어요. 아, 이렇게 얇게 맞으면 한쪽으로 공을 모을 수 있는데 뱅크샷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께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에드레펜스 선수의 공 위치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는지 또 봐야 되겠죠? 단장, 단장. 아예 장으로 먼저 맞춰서 크게 돌리는 거죠. 식스 쿠션으로 노립니다. 6번 이후에 네. 노란 공까지는 맞추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성실한 선수들이에요, 자세가. 왜냐하면 지금 에드리핀 선수를 뭐 응원하는 것보다는 관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김종훈 선수도 지금 임성윤 선수를 열심히 이제 응원하러 나왔는데 팀의 주장으로서 좀 지금까지는 좀 아쉽겠습니다. 아, 아, 여기서 또 이게 저렇게 득점까지 안 되네요. 분리가 되면서 1 목적구까지는 잘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이 정도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각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참 유난히 브릿지가 불편한 공이 많이 보이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지금 1세트부터 3세트까지 세 번째예요. 네. 현재 세트 스코어는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길게 5 쿠션을 갈까요? 3로 갈까요? 5로 가는 게 키스를 빼내는데 좀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좀 길게 형성되고 있죠? 키스는 처리했습니다마는 길게 빠졌습니다. 2대0으로 이제 세트가 앞서가게 되면 약간 그, 뭐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좀 놓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방심하고 비슷한 그 상황이 되는데, 이때 임성희 선수가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되겠죠? 네. 근데 공이 계속 어렵게 오는데요. 현재 3세트 초반의 분위기는 지난 두 세트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이가 꽤 컸어요. 네, 일단은 뭐 맞추기는 어려운 공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차가 큰건 사실이었고요. 예. 지금 임성균 선수는 2세트부터 계산을 한다면은 6번의 공격 모두 다 지금 공타거든요. 네. 일단 또 3세트 들어와서 공을 지금 못 받고 있죠. 예. 에드레피스 선수의 공도 지금 쉽지 않죠.
어디까지 일단 봐야 되겠어요. 힘이 있습니다. 첫 득점. 지금 같은 공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음 공이 없어요. 예. 빨간 공을, 노란 공을 이렇게 쳐놓고 내 공은 이제 지그재그로 계속 움직이는데 노란 공은 다시 저 반대쪽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섬세한 플레이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아, 잘 치네요. 네. 지금 이런 앞돌리기 성공한다. 이건 자신감 상승됩니다. 예. 지금 3세트 초반에는 세 번의 공격이 모두 득점이 없었던 레펜스인데요. 네. 지금 이 공이 얼마나 까다로운 공인지 뭐 당구를 좀 즐기는 당구인들이라면 너무나 잘하는 공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공을 맞춰내고 지금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짧게 연속 득점까지. 아, 이거 흐름 타겠는데요. 다시 흐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란 공 치기가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 노란 공은 그래도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 노란 공이 어중간하게 장쿠션에 먼저 맞으면 긴 대각선으로 빨간 공 쪽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공을 확실한 처리가 필요한 그런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두껍게 맞으면 또 두껍게 맞은 대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과연 노란 공을 어떻게 처리할지? 뒤돌리기. 네, 조금 얇게 쳐서 넉넉히 돌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회전까지 있습니다. 노란 공 처리를 또 포지션 플레이로 연결시킵니다.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바로 이 위치까지 그렇죠. 올라오게 만드네요. 한 바퀴 두껍게 아니라 조금 얇게 쳤기 때문에 네, 노란 공이 저렇게 편안하게 돌아가게 조절한 거고 이목 좋고 맞는 두께도 기가 막혔습니다. 예. 네, 5 쿠션으로 정확하게 떨어뜨립니다. 아, 정말 오차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또 흐름을 타는 게 그 두 번째 점수 앞돌리기 그 섬세한 플레이가 성공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흐름을 탈 수 있는 그 계기가 딱 마련됐거든요. 지금 매 세트마다 한 번씩은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네. 장타율도 애드레피스 선수는 7%대고 임성규 선수는 5%대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많은 차이가 네. 있네요. 하, 야. 지금은 이게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벽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 구질을 애드레피스 선수가 지금 만들었거든요. 우상단입니다, 당점이. 오른쪽 위에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맞고 나오려는 공을 다시 벽으로 한 번 더 미는 성질. 여기선 또 자세히 나오겠네요. 네. 나오다가 다시 또 기울어지는 그런 구질이기 때문에 이건 빠질 수가 없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임성균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다시 또 자유자재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 애드레펜트 선수입니다.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다음 공의 위치까지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지금도 뒤돌리기 득점. 내 플레이가 어떤 그 피크에 올라가게 되면 저 끌어치는 것마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컨트롤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빨간 공 오른쪽으로 길이 참 좋습니다. 아, 여기서. 이게. 자, 그리고 키스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길이 만납니다. 행운까지 이번에. 네. 더해지네요. 이렇게 잘 치고 있는데, 거기다 또 행운까지 따는다면, 임성균 선수에게 어쩌란 말입니까? 예.
약간 상단 당점이 많이 섞이면서 짧아졌어요, 공이. 그리고 지금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정확하게 그흰 공의 경로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이 또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 경기가 되는 레펜스는 이렇게 잘 풀리네요. 확실히 이제 PBA를 뛰는 그뭐 유럽 선수들 이제 한국화 많이 돼 있죠. 예. 이제 그 플루크가 들어갔을 때 이제 정중하게 이렇게 목례를 하는 모습. 전형적인 한국식 인사죠. 옆돌리기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하이런 득점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8점째 나왔던 그 럭키샷이 지금 이제 심상치가 않은 게 그럴 때또 퍼펙트가 또 이렇게 가능해지거든요. 네. 이미 퍼펙트 큐가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상금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명예가 명예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야,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이 타임아웃을 불러서 이게 또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샷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장쿠션을 가로질러서 장장단으로 두께와 당점의 합이 맞아야죠. 장장 바로 이런 단 장면이 하나만 딱 맞추게 하면은 정말 에디 레페 선수가 뭐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예 무려 연속 10득점입니다. 완전하게 지금 뭐 설계대로 그대로 공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지금 3세트에는 뭐 이렇다 할 반격을 할 기회조차 없어요. 아, 좀 많이 끊었나요? 그렇지 않군요. 들어가네요. 공이 모여요. 연속 11득점. 아, 모여도 뱅크샷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 좀 많이 끊어지면서 좀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간 상단 쪽에 들어가면서 짧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길어지는 그 미묘한 커브가 원쿠션 부딪히기 전에 발생됐습니다. 투뱅크로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뱅크가 이 장쿠션을 향해서도 있고 단쿠션을 향해서도 있죠. 아, 이거는 여기서 빨간 공을 맞추지 그렇죠. 이거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퍼펙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네. 하지만 오늘 에디 레펜스 선수의 컨디션은 상당합니다. 제가 지난 팀 리그 5라운드에 보고 그때 놀란 게, 아, 에디 레페 선수의 그 모습에서 상당히 그 좋은 에너지가 좀 느껴진다. 네. 마치 그 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에너지가 개인전까지 왔네요. 컨디션 상당히 좋죠. 이성균 선수도 투뱅크 한번 노려봤는데요. 참, 잘 되는 선수와 안 되는 선수의 차이가 이겁니다. 잘 되는 선수는 이게 안 들어가도 공을 안 주는데, 안 되는 선수는 똑같이 안 들어가는데, 공을 뭐 척하니, 그냥 뭐, 갖다 주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왔습니다. 코너 돌렸고요. 옆돌리기. 오늘의 레펜스 선수라면 이 공을 놓치기가 쉽지가 않죠. 뭐 평소에 안 그래도 길단구로 잘 치는 선수인데 지금 컨디션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습니다. 예. 원했던 두께보다는 그래도 좀 두껍게 맞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12대 0입니다. 내 공이 완전 코너에 딱 갇혀버린 상황인데 이럴 때가 또 난구 중에 난구입니다. 강하게 밀었고요. 한번 그려봤는데 약간의 차이가 났죠?
일단 반대로 임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점이라도 먼저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점수를 이어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도 살짝 하단 오르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흰공 처리했고 옆돌리기. 아, 이게 빠집니다. 지금같이 플레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간 당점 아래쪽을 주면서 길을 찾아가야 될 때, 그때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죠. 막막해집니다, 한순간. 입이 바짝 마르고 있는 임성균 선수고요. 네. 또 필요하지 않은 상념들도 많이 떠오를 거예요. 한 점도 못 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요. 어떤 상황이 와도 랩핸스에는 그렇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몰입이 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럽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세트 경기에서 14대 0이어도 자신이 칠게 없으면 수비를 생각하면서 치거든요. 예. 철저해요, 아주. 아, 아주 원뱅크로 지금 바로 마무리. 네. 아, 원뱅크는 아니네. 역시 철저합니다. 네. 네. 짧게 갑니다. 저 지금도 이제 안 들어가면 칠게 없어요, 이제. 예. 이런 게 이제 배어 있는 거죠, 그냥. 저도 저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대회 때였네. 대회 때. 터키까지 가서 시합을 하는데, 한 2, 3점 자로 지고 있는데, 한참 고민하더니 수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울고 싶었습니다. 네.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아, 지금 3세트에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임성균 선수가 바로 그 답답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요. 가면 갈수록 지금 좋은 그 기량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에드레페스 선수의 오늘 그 철저한 그 공수 전환, 그런 플레이에 활로를 지금 찾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에드레페스 선수도 약간은 지금, 네, 빈틈이 살짝은 보입니다. 두 이닝 연속으로 득점에 실패하고 있고요. 두께가 일단 좀 두껍게 맞으면서 회전과 밀림에 의해서 내려가는 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두께 때문에 그 다시 내려오는 그 각도가 좀 줄어들었죠. 네. 현재 레펜스는 1.870의 평균 득점. 오랜만에. 7번째 이닝에 자신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13대 1. 한점한점 풀어놓고 임성균 선수가 여기서 퍼펙트 큐를 할 확률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집중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대상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크게 돌렸습니다. 아, 다시 짧아지는 구질로 짧아지네요. 변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선수들 표정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약간은 뭔가 좀 위축이 돼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오늘 에드 레펜스 선수의 컨디션도 좋고 정말 잘 치고 있고요.
경기 운이 일단은 에드레펜 선수가 좋아요. 요소요소에 또한 세트에 한번 정도씩 또 행운의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임성훈 선수 뭐 놓치고 나면 뭐 길당구를 주고 에드레펜 선수는 또 수비운도 좋고 수비도 잘 되고 노란 공을 아주 두껍게 처리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는. 또 마지막 포지션 플레이까지 됐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 아, 노란 공 가볍게. 예.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네. 빠질 틈 없습니다. 15대 1, 3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레펜스 선수가 4강에 진출합니다. 네.